예, 안녕하세요. 임규명입니다. 광돌이님이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발전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본에서? 광돌이님 지금 이거 일본에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아, 진짜? 진짜 일본에서 보고 계세요, 지금? 이야. 여러분, 저기 일본에 발전소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 저의 채팅방에 제 저기 유튜브 지금 실시간에 들어왔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셨어요. 해외에서 처음이네. 광돌이님, 네, 답변 좀, 저 일본에서 일하신 분들 좀 얘기 좀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호주로 정기하러 가신 분들은 제가 또 유튜브로도 좀 보고 주변에 호주로 가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얘기도 좀 듣고 이런데 일본에서 정기 일하는 사람들에 관련된 얘기는 제가 잘못 들었거든요. 광교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광교님 혹시 그 일본에서는 전기 공사나 예, 전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회적 위치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사회적으로 좀 인정을 받는 수준인가요? 공사하시는 분들도. 아, 인정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급여 수준은 한 사회적으로 봤었을 때한 어디 중간 수준인지 중간보다 좀 상위 수준인지. 전기 주임 기술사 취득하면 연봉이 1200 정도 오른대요. 기술사를 취득을 하면 연봉이 1200 정도 오른대요.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광돌이님.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더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오. 아까 전에 대만 얘기했었잖아요. 풍력발전소 직원이 400 정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만 일반 관리직 평균 급여가 150이랍니다. 아, 광돌이님, 아직도 계신가요? 전기 주임 기술사 응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응시 조건이 없어요? 기술사가 1, 2, 3종으로 나눠져 있다고요? 그러면 그 1종이 제일 높은 건가요? 전기 주임 기술사가 1종이 제일 높은 거예요? 아, 1이 제일 높은 거고. 이게 자격 응시 조건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1종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아, 2종부터는 실무 경험이. 그러면 거의 비슷하네. 그렇죠? 그렇겠지, 아무래도. 이게 위험한 거니까. 전기 주임 기술사 일본어로 보지요, 광돌이님? 그 일본에서 보는 시험인데 일본어로 보겠죠. 광돌이님이 나중에 문제 한번 봐주실 수 있으시나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저기, 제 네이버 카페 있잖아요. 그쪽으로 한번 문제 올려주세요. 예. 저도 한번 일본에서는 어떤 문제를 푸는지 한번 궁금해서 저도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저희 그 한국에서 하는 지금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거진다가 한 80%가, 80%, 90%가 일본에서 넘어온 거예요. 특히 전기 기술 기준이. 예, 전기 기술 기준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일본에서 넘어온 거라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한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유재한님이 광돌이님한테 또 예, 질문을 던졌습니다. 비전공자도 일본에서 정기직으로 일할 수 있나요? 아, 비전공자인데? 아, 원래는 기계설계과인데? 그러면 지금 그 전기 주임 기술사 이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아, 광돌이님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아, 그럼 막 문제 같은 거, 자료 같은 거 이런 거 많으시겠네. 예. 그럼 광돌이님, 저희 좀 공유 좀 하자구요. 그러면 저기 네이버 카페에 좀 예, 업로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 여기 또 해외에서도 이렇게 또제 방송을 봐주시러 또 이렇게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광돌이님.